안녕하세요, 푸른사우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대박이 나서 잠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새하얀 물고기들 있죠? 얘가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저희 사구뭉치 개막난이 흰둥이가 낳은 새끼들이거든요. 흰둥이가 처음 낳은 새끼들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색깔이 범상치가 않아요.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저희 흰둥이가 원래 그 엘리게이터가 하는 원래 갈색이나 검은색이 뜨는 원종이 이제 일반적인데 흰둥이는 이제 플래티넘이라고 해서 하얗게 변하는 색소 돌연변이에요. 근데 그런 색소 돌연변이는 유전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한 만 마리 이만 마리 나오면은 이제 알을 한 만 마리 이만 마리 나오면 한두 마리가 나올까 말까요. 근데 그것도 생존율이 이제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귀해서 일반 엘리게이터가 하는 보통 만 원 정도고 플래티넘 엘리게이터가 하는 막 한 150만 원 이렇게 될 정도로 되게 잘 안 나오는 희귀한 그 돌연변인데 대체 우리 흰둥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. 보이세요? 지금 이 통 안에 있는 것만 한 30마리는 될 거예요. 제가 이제 본업으로 이제 희귀관상어를 번식을 하고 양식을 하고 이제 팔거나 수출하는 일을 해서 이 엘리게이터가라는 물고기를 자주 번식을 하는데 이번에 흰둥이가 낳은 알에 세네 배를 낳아도 한 5마리가 잘 나올까 말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. 진짜 이게 보고도 믿기지가 않거든요.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흰둥이 그간 그렇게 사고치고 주인 속썩이고 정말 참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켰는데 이렇게 한번 좋은 보복을 한번 해주네요. 지금 보고도 믿기지 않아요. 보이세요? 지금 다 하얀색이에요. 제가 비교용으로 흰둥이가 낳은 새끼들 중에 이제 평범한 노만 애들도 지금 여기 꺼내놨는데 원래 이렇게 갈색을 띄어야 돼요. 어릴 때 갈색을 띄고 크면서 검은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새하얗거든요. 이게 옆에서 보면은 지금 하얗잖아요. 이게 플래티넘은 어릴 때도 진짜 어미의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. 굉장히 하얗잖아요. 아 대박이 난 거예요. 진짜 말도 안 돼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. 게다가 플래티넘 백질도 굉장히 좋고 흰둥이가 이제 일반적인 엘리게이터가 중에서도 진짜 굉장히 하얀 편이라 제가 흰둥이보다 하얀 애 못 봤어요. 그래서 이름이 흰둥이였던 건데 와 이번에 새끼들도 엄청나게 하얗고 진짜 우리 흰둥자 진짜 이번에 큰 사건 한번 일으키네요. 아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. 그리고 얘네가 지금 부화한지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된 건데 이게 한 3주 정도 지나면은 일반적으로 수족관에서 판매되는 요만한 사이즈가 되거든요. 진짜 한 3주 만에 이만해져요. 엄청나게 빨리 커지는 건데 거기서 한 반년 정도를 키우면은 다 50cm가 넘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자라는데 제가 이거를 다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아마 한 3주 정도 키우고 판매 사이즈 되면은 제일 이제 흰둥이스러운 애들 5마리 남기고 나머지는 다 아마 일반 제가 운영하는 샵에서 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까지 얘네 자라나는 과정이라도 한번 찍어보려고 하니까요. 한 두세 편 올라갈 것 같은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하나 걱정되는 거는 제가 물고기에 부화하는 일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를 아냐면은 물고기들은 예를 들어 일반적인 애들보다 뭐 좀 더 빨간 애가 있다 노란 애가 있다 그러면은 번식을 하면 그게 유전이 되거든요. 외형적인 게 유전이 되는 건데 또 하나 확실하게 유전되는 게 뭐냐면 고기 성격이에요. 예를 들어 막 사료만 먹으려는 애가 있으면 걔로 번식을 하면 그 다음 친어들도 사료만 먹으려고 그러거든요. 입맛이나 성격이나 그런 게 유전이 되는데 저희 흰둥이는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진짜 제가 물고기한테 오죽하면 좋은 뜻도 아닌데 망난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겠어요. 근데 장난 아니거든요. 제가 고기를 키우면서 그렇게 진짜 고통받아 본 적이 없어요. 걔는 성격이 장난 아니에요. 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주인만 보면은 점프해가지고 달려들고 물고기가 달려든다니까요. 상상이 되세요? 수조 안에 있어야 되는 애가 주인의 품으로 달려든단 말이에요. 크기도 한 90cm 된 애가 막 꼬리로 물장구도 치고 먹이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다 난리치고 게다가 제가 흰둥이 수조에다가 청소물고기인 비파도 못 넣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비파 영상 올렸잖아요. 비파를 수조에 넣어놓으면은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흰둥이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걔를 물어서 물 밖에 던져버려요. 물어뜯어서 지가 뭐 죽이고 할 수가 없잖아요. 이제 비파가 크니까 값도 두꺼워서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걔 물고 밖에 던져놓으면 비파가 밖에서 막 헐떡이고 있어요. 그럼 제가 막 다시 집어넣으면 또 밖에다 던져놓고 그래서 그 수조는 제가 비파도 못 넣고 평소에 손으로 닦거든요. 비파를 넣었다 치면 언제 밖으로 꺼내올지 몰라요. 다른 애가 아무도 안 그러는데 우리 흰둥이만 그런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흰둥이의 새끼잖아요. 진짜
이게 기대보다는 살짝 걱정이 좀 앞서는데 얘는 어떤 성격으로 자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제발 엄마가 아니라 아빠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느낌이거든요. 아무튼 그래요.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. 아무튼 오늘 영상 그 흰둥이 이새들 흰둥이 지금 30마리 복사된 거 한번 찍어본 영상이었고요. 조만간 얘네 어떻게 자라는지 그 과연 성격이 어느 쪽을 닮았는지 한번 또 찍어서 근황 보여드릴게요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조만간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